나 아직 브이로그 야 여러분 이 조합 엄청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얼마 만이냐? 되게 오랜만이야. 우리 입학식 유나 입학식 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유나가 2학년이 돼. 대박. 우리, 2년 남았다. 우리 데뷔할 때 켰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제가 여러분 저 단발했어요. 신유나 단발이야? 네 유나 단발했어요. 저 단발했어요. 그랬답니다. 저희는 연습 중이었는데 연습하고 땀이 식으니까 다시 이렇게 겉옷을 껴입었어요. 저 단발했어요. 예쁘죠? 여기 노란 삐죽 튀어나오고. 알았다 알았다. 조용히 하라고 라고 하셨어요? 아 그거 조금 나빴다. 저 단발했어요 여러분. 네 알겠어요. 아 근데 이쪽은 단발 같은데? 나만 안 같아? 완전 단발 같아 이러고 있으면 딱 단발 같진 않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예지 언니는 운동 갔어요. 머리카락 다 보여요. 목도리 예뻐. 노란 머리 보여. 왜 나 단발했어요. 유나야 단발인 척 하지마라고 하시네요. 이런 고구마 먹으면 완전 단발. 어 속은 사람 나왔다. 컴백할 때 붙이실 거잖아요. 뭘 붙이지? 전 붙여. 전을 붙여? 김치전. 또 전 시작됐다. 또 전쟁이다 이제. 전쟁이. 아우 겁쟁이. 달님의 킹카들 맞아요. 저희 오랜만에 왔어요. 아니 이거 왜 막 댓글이 확 올라가? 지금 믿어줘야겠지? 지금 저희 퇴근하기 전에 미찌를 보고 싶어서 잠깐 켰어요. 이제 퇴근할 시간이에요. 오 마닐라에서 보자라고 하셨네요. 마닐라에서 봐요. 마닐라에서 봐요. 아 왜 자꾸 올라가는 거지? 우리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속았지롱. 아무도 안 속았어. 아니 왜 자꾸 올라가? 속았지롱. 어 이치춤 외우고 계시대. 저희 춤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저희한테 디테일 배우시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디테일이 좀 많아요. 너무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와 유나 공주님 저 체육 시간에 플로우볼 했는데 제가 6골 넣었어요. 완전 재밌더라고요. 짱. 6골이면 많은 건데. 새싹에게 한마디. 이름은 뭐? 새싹? 새싹님이셔 이름이? 아니 플로우볼을 했대잖아. 너 했으니까. 아 플로우볼 새싹님. 예원님이. 안녕. 꽃나무. 안녕하세요 플로우볼 새싹님. 플로우볼의 미래. 저는 플로어볼 완두콩이에요. 응? 그 뭐라 하지? 뭐야? 완두콩? 이상해. 아니 새싹이니까 네. 나는 조금 더 조금 아주 조금 더 자랐으니까. 대화의 흐름이 좀 오늘 이상한 것 같아. 그지? 완두콩이니까. 응원해요. 그거 여러분이 자꾸 댓글에 올리시는데 수능을 이제 앞두신 고등학교 응? 3학년이나 많은 모레잖아.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일 모레 목요일이잖아요. 많이 긴장되실 텐데 꼭 노력한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뭔가 도시락으로 김치볶음밥 싸갈 거예요. 내가 김치볶음밥 해줄까 언니? 아니 괜찮아. 그럼 이제 리아 언니는 옆에서 그 뭐야 그 소나무 묵국이 그거 제가 소고기 묵국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미리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해보시고 또 수능날 싸갈 도시락 같은 거 미리 먹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약간 메뉴 똑같은 거 진짜야? 응. 왜냐면 막 긴장해서 체하거나 트러블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체 많이 한다더라. 거의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온에 담아 가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수능 화이팅 하세요. 우리 류진이가 또 수능을 보잖아요. 제가 저희가 응원해 줄 거예요. 열심히 아니야. 제가 열심히 안 돼. 거기 드릴게요. 안 돼.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등급은 상대적이니까요. 뭐라는 거야? 이제 나 같은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야 공부한 친구들이 보람이 있지. 언니들 다들 예뻐요.
맞습니다. 저희 키까지 잡아요. 저도 꼭 나중에 그러니까 학교를 갈 시간이 생긴다면 꼭 갈 겁니다. 꼭 갈 거예요. 그럽시다. 사실 있지에서 요리 누가 제일 못해요? 막 못하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또 설거지거리 생기고 숙소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리를 맞아.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숙소 들어가면 밤이니까. 어 이거 얼굴이 이상하게 된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맞아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요 푹 추워져.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코트 입었어요. 갑자기 훅 추워졌어. 이제 가디건 입을 날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 가디건을 학교 갔는데 애들이 패딩 입고 있었더라고. 저도 오늘 이거 하나 입었는데 추웠어요. 그래서 머플러 했어요. 내년에 재수예요. 반수하시는구나. 반수도 화이팅. 반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들 요즘 무슨 드라마 봐요? 동백꽃. 나 안 봐. 채령이가 결국 종방을 참지 못하고 먼저 보기 시작해 버렸어. 아 제가 다 끝나고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너무 뭐 보지 뭐 보지 하다가 딱 동백꽃을 봤는데 그날 진짜 필구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언니 그 어디야 마카오 쇼케이스 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또 왜요? 자카르타에선 또 왜요 끝냈고 여기서는. 동백꽃을 끝내서 나 뭐냐 그냥 어, 자카르타에서 또 외형 그리고 마카오에서 동백꽃 무슨 한국 갈 때마다 하나씩 클리어하고 와. 그럼요. 야 멋있다. 곧 싱가포르에서 보자. 맞아 우리 싱가포르도 가잖아. 싱가포르에서 봐요. 언니들 어하루 봐요. 어하? 미안해. 어쩌다 하루라고. 아. 이게 웹툰 원작이어서 제가 맞아. 그 웹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봐요. 몰라. 나는 안 봐. 나는 이태원 클라스. 대가본드 봐요? 그거 리아 언니가 봐요. 맞아요. 리아 언니, 유나도 본 것 같던데. 저는 잠깐 같이 보다가 나왔고요. 리아 언니는 아직 보는 중. 맞아요. 그... 어, 소울컵 왔는데 매니 추천해주세요. 가슴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저는 아, 개인적으로 새로 나온 것도 맛있지만 아이스크림 진짜 추천할게요. 근데 아이스크림 맛있어. 토핑 뭐 올라간 거 말고 그냥 기본 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나는 토핑 올라. 넌 뭐? 나 치즈 딸기. 오 치즈 딸기 맛있어. 블루베리 맛있어 나는. 나 블루베리도 맛있는데 내 취향인 치즈 딸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 중에 그게 있거든요. 말차 라떼인데 위에 아이스크림이 토핑으로 올라가요. 섞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거 제가 못 먹어봤어. 제가 말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항상 그린티 라떼. 맞아. 그린티, 그린티 라떼 되게 막 많이 시켰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항상 바꿨던 것 같아. 저는 그린티를 안 먹어요. 왜? 그린티 뭐 너 막 녹차 스무디 이런 거 먹잖아. 응. 저는 안 먹어요. 녹차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요. 맞아. 녹차 맛을 잘 안 먹더라. 녹차는 많이 언니 딸기 좋아. 난 녹차를 좋아해 그냥 맛있는. 우리가 맛있는 녹차는 좋아하는데 그 그래. 녹차 맛으로 된 건 뭔가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 딸기 맛 좋아해? 응. 딸기. 딸기 딸기. 난 딸기 제일 좋아. 제일 안전 빵이야. 웹툰 그래 나는 녹차가 제일 안전이야. 아니야. 딸기야. 어디에 가도 딸기는 평타를 친다고. 맞아. 어디로 젤리도 다 딸기 맛은 평타야. 응. 싫어. 왜 그렇게 싫어해? 먹지 마. 다 놔줘. 내가 다 먹을 거야. 좋다. 아 우리 팀 좋다. 맞죠? 보고 있는 웹툰 있냐고 하셔서. 저는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이 있어요. 뭐예요? 이태원 클래스. 아, 그거 제가 추천해줬거든요. 그래, 그거 나 드라마로 나왔고 연생 때 유리진이가 추천해줘가지고 멤버들한테 제가 다 추천해줬어요. 출퇴근할 때 이태원 클래스를 다 끝냈잖아요. 저 또 기다리는 거 못하잖아요. 굉장히 빨라 보는 네. 게. 그거 저는 말씀드리기 약간 부끄러워서 말 안 할래요. 조금 저는 그런 거 보게 돼요. 드라마든 영화든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같아. 응. 나는 그리고 좀 약간 무서운 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사실 것 동백꽃도 약간 어두운 내용이 나오면 다 이렇게 넘겨서 맞지. 아 저 이거 겁이 좀 많아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리진이 어머님 금손. 짱 금손. 엄마 옛날에 만들어봤던 금손. 근데 손이 금이면 진짜 그러면은 접지를 못하지 않아? 그치. 관절은 나눠져 있는 건가? 어,
근데 움직여. 그냥 와 금으로 됐어. 뭐야? 나 배고파. 배고파? 저희 나중에 동백꽃이 다 끝나면 같이 까불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 여기 막 댓글이 있었는데 까불이. 몰라 나 아직은 까불이. 스포일 수 있어서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 본 분이 없, 아니 그 끝까지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어 1번. 오케이 우선. 아무튼 우리 목요일 날 있는 수능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잘할 수 있어요. 저희 킹카즈가 응원할게요. 응원해요. 자 할림의 킹카들. 하나 둘 셋. 블링 블링. 응원할 테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잊지 많이 생각해요. 아 달라달라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말리지 마. 계속 생각나면 어떡해. 어 잠깐 그러니까 잠깐 듣지 않도록 해요. 아 저는 진짜로 이렇게 귀 맴돌면 괴롭더라고. 막 My life 막 이런 것도 예전 갑자기 영어 지문 읽다가 갑자기 There is my life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Thank you. Bye. 뭐야? 저희 급하게 킨 브이앱이라서 경황이 없어요. 맞아. 다들 잘 자요. 안녕. 수능 잘 보고 우리 그 거기서 봐요. 시상식에서. 우리 이거 날려주자. 하나, 둘, 셋.